역시 여러분과 신나고 재밌는 영문법 공부하려고 크리스 선생님 모형에 짠 나타났어요. 아 여러분 오늘도 힘내서 신나게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그나저나 여러분 오늘 점심 먹었어요? 먹었다고요? 어? 뭘 먹었나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어 우리 어제 배운 당신은 점심 식사로 뭘 먹었습니까? 라는 문장이네요. 자, 여러분들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자, what을 사용해서 과거의 사실을 물어보는 의문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점심을 언제 먹었나도 물어볼까요? 바로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 when을 써서 말이죠. When did you have lunch? When did you have lunch? 이렇게요. 자, when did you have lunch? 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언제 점심을 먹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지죠. 오늘은 이렇게 when 의문사를 이용해서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표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준비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얼른 시작해 볼까요? Wake up, join the class and open your mouth wide. Are you guys ready? Alright, let's study grammar. 자, 여러분들 우리 본격적으로 뭐해요 수업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좀 전에 했던 의문문이죠. When did you have lunch? When did you have lunch? 당신은 언제 점심을 먹었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죠. 우리 언제라는 뜻의 의문사 when 다들 기억하나요? 자, 여기에 과거의 사실에 대해 물을 수 있었던 did를 붙여주면 당신은 언제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때를 물어보는 의문문이 만들어진답니다. 자, 우리 점심을 먹다는 have lunch, have lunch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 점심을 먹었냐고 묻고 싶으면 When did you have lunch? When did you have lunch?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왠지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그렇다면 오늘도 다양한 문장 신나게 연습해봐요. 자, 우리 먼저 당신은 언제 점심을 먹었나요? 이 문장부터 소리내서 연습해볼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자, all together, repeat after me. When did you have lunch? When did you have lunch? Very good.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그림을 하나 보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신나 보이는데요? 근데 명수가 글쎄 자기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농구했다고 살짝 삐쳐있어요. 도대체 명수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언제 농구를 한 걸까요? 언제 그들이 농구를 했는지 궁금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그들은 언제 농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 그들은 they고 농구를 하다는 play basketball이니까 When did they play basketball? When did they play basketball? 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삐쳐있는 명수를 위해서 다 같이 물어보도록 할까요? Alright, all together, speak aloud. When did they play basketball? When did they play basketball? Very good. 자, 이번에도 우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해요. 그림 나와주세요. 어? 여러분 저기 그림을 보니까 피터가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어 분명히 오늘 우리 숙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봤는데 피터는 그 많은 숙제를 언제 다 끝내고 저렇게 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는 언제 숙제를 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문장 만들면 좋죠? 그렇죠. 우리 숙제를 하다는 do the homework, do the homework이니까 그는 언제 그의 숙제를 했습니까? When did he do his homework? When did he do his homework?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물어볼까요? Repeat after me. 그는 언제 그의 숙제를 했습니까? When did he do his homework? When did he do his homework?
Good job.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 그림을 보고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림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수진이가 마트 안에서 장을 보고 있어요. 어제 분명히 같이 가자고 약속했는데 먼저 가버렸어요. 자, 약속을 저버린 수진이에게 너 언제 시장에 갔던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너는 언제 시장에 갔니? 언제 너는 시장에 간 거니? 어떻게 물어볼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우리 시장에 가다는 go to the market, go to the market 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언제 시장에 갔어? When did you go to the market? When did you go to the market?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함께 소리내봐요. Everyone speak aloud. 너는 언제 시장에 갔니? When did you go to the market? When did you go to the market? 와,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다양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when을 사용한 과거 의문문 좀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우리 신나게 연습 더 해봐요. Let's practice! 자, 여러분, 우리 뭐해요?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그림을 잘 보고 when을 사용해서 알맞은 의문문을 만들어서 큰 소리로 말해보는 연습해 볼게요. 다들 준비됐죠? 그렇다면 그림 먼저 볼게요. 그림 주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친구 한 명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만화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새로 나온 만화책인데? 이 친구는 언제 저 신간 만화책을 읽은 것일까요? 자, 여기 우리 그림 속의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해요. 너그 만화책 언제 읽었니? 라고요. 자, 우리 만화책은 comic book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너그 만화책 언제 읽었니? 어떻게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읽다라는 뜻의 동사 read를 써서 When did you read the comic book? When did you read the comic book?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함께 소리내봐요. 너그 만화책 언제 읽었니? Repeat after me. When did you read the comic book? When did you read the comic book?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와, 이번에는 한 친구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한껏 뽐을 내고 있어요. 너무 예뻐 보이는 이 드레스. 아무래도 최근에 산것 같아요. 어제 쇼핑을 하러 간다더니 아무래도 이 드레스를 샀나 봐요. 자, 한번 사진 속 소녀에게 그 드레스 언제 산 건지 물어보도록 할까? 너그 드레스 언제 샀니? 라고요. 자,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다. 라는 뜻의 동사 buy를 써서 When did you buy the dress? When did you buy the dress?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문장도 역시 함께 소리내봐요. Repeat after me. When did you buy the dress? When did you buy the dress? Very good. 자,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럼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봐요. 이번에는 한 친구가 아주 으리으리한 박물관에서 유물들을 관람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갔으면 좋았을걸. 언제 혼자 가버린 걸까요? 너 언제 박물관에 갔었니? 라고 한번 물어봐 줄래요. 너는 언제 박물관에 갔니? 어떻게 물어봐 주면 좋을까요? 자, 우리 박물관은 museum이라고 하니까 When did you go to the museum? When did you go to the museum? 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모두 함께 소리내봐요. 너는 언제 박물관에 갔었니? Everyone speak aloud. When did you go to the museum? When did you go to the museum? Good job. 자, 여러분. 우리 when 의문사 이용해서
과거에 대해 다양하게 만들어서 연습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라이팅 연습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크리스틴 선생님이 읽어준 대로 받아적는 딕테이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정철 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사선지 노트 다들 준비해 놓았죠? 그렇다면 연필을 잡고 준비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Number one. 너는 언제 점심을 먹었니? 라는 문장 적어보도록 해요. 점심을 먹다는 have lunch라고 하니까 When did you have lunch? When did you have lunch?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너는 언제 점심을 먹었니? When did you have lunch? 친구들 잘 적어봐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쓰고요. 자, 우리 항상 첫 글자는 크게, 마지막에는 의문문이니까 물음표를 콕 찍어주고요. 자, 다 썼으면 우리 고개 들어서 답을 확인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잘 썼죠?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Number two. 자,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은 언제 야구를 했습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자, 어떻게 문장 만들면 되나요? 그쵸. 우리 그들은 they. 야구를 하다는 play baseball. 이니까, when did they play baseball? When did they play baseball?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들은 언제 야구를 했습니까? When did they play baseball? When did they play baseball? 자, 이 문장도 또박또박 잘 적어주세요. 잘 적었어요? 자, 이번에도 문장 마지막에 물음표 잊지 말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봐요. 자, 드디어 우리 마지막 문장. Number three. 그녀는 언제 시장에 갔나요? 자, 언제 그녀는 시장에 갔나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녀가 시장에 간다고 했었는데 언제 갔는지 궁금해요. 그녀는 she. 시장에 가다는 go to the market. 이니까, when did she go to the market? When did she go to the market?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녀는 언제 시장에 갔나요? When did she go to the market? 자, 오늘 마지막 문장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써주세요. 자, 여러분 다 썼으면 맞게 썼는지 여기 아래 자막 확인하고요. 친구들 혹시 틀린 거 있었나요? 혹시라도 틀린 거 있었으면 표시해놨다가 몇 번? 맞아요. 다섯 번 다시 써보는 거 알죠? 그래야 우리 나중에 다시 안 틀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랑 연습 많이 하면 완벽해질 수 있어요. Practice makes perfect. 자, 여러분 드디어 아는 것도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 체크, 더블 체크 시간이 왔어요. 자, 여기서는요, 대화를 보고 답변에 알맞은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두 연습했던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 잘풀수 있을 거예요. 자, 다들 준비되었죠? 그렇다면 출발해 볼까요? 자, 문제 주세요. 와, 여기 글이 사진을 보니까 귀여운 꼬마가 지금 동물원에서 놀고 있어요. 동물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답변을 한번 보세요. I went to the zoo yesterday. 나는 어제 동물원에 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과연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우리 when 의문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언제 동물원에 갔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는 동물원에 언제 갔었니? 언제 너는 동물원에 갔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언제 갔었니? 동물원에. When did you go to the zoo? 라고 얘기하면 왠지 될것 같은데 우리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답 확인해 주세요. 와, 역시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언제 동물원에 갔었니? When did you go to the zoo? When did you go to the zoo? 자, 첫 번째 문장 잘 만들어줬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여기서 한 소년이 열심히 테니스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살펴봐요. 자, he played tennis this morning.
자, 그는 테니스를 쳤어. 언제? 그쵸. 오늘 아침에. 자, 과연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그는 언제 테니스를 쳤니? 라고 물어봤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는 언제 테니스를 쳤니? When did he play tennis? When did he play tennis?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와, 역시 정답 맞췄네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봐요. 그는 언제 테니스를 쳤니? When did he play tennis? When did he play tennis? 자, 두 번째 문제도 너무 잘 풀어줬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와, 여기 보니까 한 꼬마가 열심히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어요. 자, 지금 답변 보니까 I had dinner at 7. 나는 7시에 저녁 먹었어.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너는 언제 저녁 먹었니? 너 저녁 언제 먹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저녁을 먹다는 have dinner 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언제 저녁 먹었니? When did you have dinner? 이라고 얘기해주면 될것 같은데, 우리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확인해 주세요. 역시 맞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 봐요. 너 저녁 언제 먹었니? When did you have dinner? When did you have dinner?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거에 무엇을 언제 했는지 물어볼 수 있는 when 의문문 답변에 맞게 질문 잘 만들어 줬고요.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지금까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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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체크 시간이었습니다.